채우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수준. 봐라, 찰리야. 이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호텔이 이 모든 뭐? 이 모든 호텔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테이블들 테이블들, 탁자들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알려준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Everything in this hotel이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The boy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무슨 뜻일까요? 라고요. 이것은 이게 네가 말한 그 뜻이고요. 여기 또 그러면 이게 그 남자애가 방 안에 있다란 뜻이라면 내가 여기다가 마침표도 했을 거고. 그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 비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시는 어떤 때 한다고 했습니까? 재우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어떨 때 이런 표시 합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를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떨 때 이런 표시 합니까? 또 얘기할게. 네. 어? 열 번째야. 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우리말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어? 네. 그럼 in the room이 무슨 시 덩어리란 말이야? 어떤 시 덩어리래? 어떤 boy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떤 boy라고. 그럼 the boy in the room은 무슨 뜻이겠어? 이런 뜻이라고요. 네. 어? 그 소년 방 안에 있는 이 아니고. 네. 방 안에 있는 그 소년이라고요. 내라 그랬어 분명히. 어? 그러면 everything in this hotel은 무슨 뜻이겠어? 혹시 everything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 everything 뜻이 뭐예요? 모든 것. 그럼 in this hotel은? 더 보이 인 더 룸의 뜻을 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더 보이 인 더 룸의 뜻이 in the room in the boy래. 네. 어? 그럼 everything in this hotel은 무슨 뜻이겠냐고요?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어?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는데 영어에는 그런 일이 길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everything은 everything인데 어떤 in this hotel인 everything이 in this hotel인 everything이 is made of ice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만들어졌네. 그냥 우리말스럽게 다 쓸게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만들어져 있니? 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얘 영어 표현. What?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What is it made of? 이슨 뭐 대신 왔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거. 그럼 얘도 똑같이 되돌려 주세요.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그랬더니 얘 뭐 대신 왔어? 이 호텔에 있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뭐라고요?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했더니 대답이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뭔가 틀렸는데? 뭐라고요? Everything. 이번에도 틀리셨네요.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Hey, made of 단어 할 때 했었죠. 무슨 뜻이었더라? 만들어진. 뭐뭐로 만들어진. 뭐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made는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그래서 만들어진을 만들어진다 하려니까 어떤 네. 시 앞에 뭐가 필요했어? 비동사 됐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더 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음 학생도 있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난 분명히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세요